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가운데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아직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동력이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주요 이슈 중에 이제 두 가지 좀 남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제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월에 102에서 이번에는 103.8 정도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2일 날 이제 PC 물가 지수도 일단은 뭐 예상치만큼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해외 이제 이슈를 봤을 때 리스크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일단 내년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일단은 박스권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성장이 기대되면서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주목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심텍인데요. 심텍 같은 경우는 이번 그 3분기,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지난 8월 달 주가 흐름이 3만 5천 원대에서 4만 원대 초반대까지 박스권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올해 이제 460억 정도 좀 적자를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약 1,140억 정도 그 다음에 같은 경우 두 배 정도 더 늘어난 한 2,09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박스권 상단으로 중간 정도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일단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은 좀 발군의 좀 그런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이었었죠.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에서 최고상 이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도 매출이 계속해서 1조 원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90% 이상 차지하는 그런 국내 기업으로서 일단 수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 최근 1개월 내에 외국인들이 약 57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외국인들이 70만 주를 한 번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가가 39,500원이었었고 이제 종가가 39,400원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가격이 36,700원이니까 그 당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보다는 이제 중하단 부분에 그 가격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좀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는 심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 4분기 부진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내년 실적이 기대되고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